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오늘은 2020년 행운과 대박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 꽃잎은 황금을 상징하여 돈을 불러들이는 그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으로 목단 그림도 있는데요. 목단은 모란이라고도 하며 그 꽃잎의 붉은색이 부귀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행운과 부귀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해바라기와 목단 그림이 있습니다. 현관에 걸어두면 좋다고 하네요. 미신이라고 해도 현관에 들어와 색이 예쁜 그림이 걸려 있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목단을 그리는 대신 해바라기의 가운데 C 부분을 붉게 그리는 것으로 목단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3, 그래서 해바라기는 새송이를 그렸습니다. 색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즐겨 사용해온 오방색 위주로 그려보았는데요. 오방색은 5개의 방위를 나타내는 색입니다. 가운데는 노란색, 동쪽은 파란색, 남쪽은 붉은색, 서쪽은 흰색, 북쪽은 검정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파란색을 블루 또는 그린의 뜻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뜻도 합니다. 이렇게 나름 좋은 의미를 모아 담아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할 때 중간에 끊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조명과 화이트 밸런스가 고르지 못해 색이 좀 고르지 못하게 나온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경험도 해보았으니 다음부터는 더 주의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악과 함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